닥터신의 한수! 시즌별 피부관리법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신입니다. 여러분은 계절의 변화를 어디서 체감하시나요? 만개한 벚꽃, 높아진 기온, 떨어지는 낙엽, 높아지는 하늘, 앙상한 가로수 등등 이렇게 주변 환경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기도 하지만 저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로 이것 하나만은 꼭 지켜주세요 하는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수! 겨울 내내 춥다가 봄이 되면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낮에는 2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고 밤에는 0도 가까이 훅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 피부는 아직 겨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겨울처럼 피부가 건조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는 낮에는 피지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또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각질, 피지, 미세먼지, 황사 등의 피부 노폐물을 자극 없이 깨끗하게 클렌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클렌징을 위해서 합성 계면활성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순하지만 각질을 마일드하게 제거해주면서 건강한 피부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이런 제품으로 클렌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질 관리와 보습은 세트인 거 아시죠? 충분한 보습 관리도 잊지 마세요. 한수! 봄이 지나면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이 다가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1년 중 자외선이 가장 강하고 기온이 확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지겹고 뻔한 이야기지만 여름에는 더더욱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산화 반응으로 인해서 염증, 주름, 색소, 노화 등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닥터신의 한수!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름철에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산화되고 있는 피부 자외선 차단제로 항산화 관리를 동시에 한다면 걱정을 덜 수 있겠죠.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차단제를 사용한 피부와 일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 피부의 10년, 20년 후의 컨디션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선크림은 UVA, UVB 범위의 90%까지 차단하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까지 케어하는 똑똑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게다가 높아진 피부 온도를 케어하기 위한 쿨링 성분까지 함유한 열노화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꼭 추천드리는 차단제입니다. 한수! 여름 내내 환경적 요인으로 조금은 지친 피부로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외선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얼룩덜룩해지는 피부 색소죠.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소를 형성하는 세포를 자극하게 되면서 당장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 안에서 잠재된 색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색소 생성을 억제시켜서 기미 잡티를 예방하고 피부톤을 환하게 만들어주면서 생기까지 불어넣는 비타민C가 함유된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해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비타민C는 화이트닝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서 주름과 탄력을 관장하는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 주는데요. 비타민C는 pH 3.5에서 4 이하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작은 팁을 드리자면 비타민을 바르실 경우에는 1분 정도 충분히 흡수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수! 색소로부터 피부를 잘 지켜내고 겨울이 되면 아주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죠. 이 칼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피부 장벽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다면 수분 뺏기는 거 그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풍부한 보습 성분으로 수분을 가득 채워주고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지질을 아주 탄탄하게 메꿔주어야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확 가둬둘 수 있습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탄탄한 피부 장벽을 지켜주세요. 겨울에는 피부 장벽을 잘 재건하고 유지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한수! 지금까지 시즌별 피부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피부 타입이나 평소 피부 고민에 따라 다양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계절마다 가장 중요한 관리,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신의 한 수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